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가 넘게 빠졌는데요. 관련된 기업들,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로빈후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MZ세대에게 긍정적인 이 현재 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로빈후드의 사용자 절반 이상이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장기 전망은 굉장히 낙관적이지만은 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면서 로빈후드는 서비스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여름 고점 대비해서는 80%가 넘게 빠진 상황인데요. 이 간밤 증시에서 이렇게 투자 의견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8%가 넘게 빠졌고 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G인데 JP모건 측에서는 P&G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각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를 181달러 선에서 161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일단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0.6%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 전망이 추정치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이익이나 EPS보다는 가입자 증가 추세인데 지난 3분기 가입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25% 넘게 하락을 했지만 JP모건 측에서는 넷플릭스가 2025년 말까지 가입자가 3억 명 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 투자 심리 역시나 약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3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주가는 60%가 넘게 빠진 상황이고요. 연초 대비해선 주가가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월가는 아직도 로블록스 여전히 너무 비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MKM 파트너스 측에서는 로블록스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너무 높다라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유망하지만은 중기적인 역풍에 직면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문제는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간밤 증시에서 주가는 5%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기업들은 현재 공급망 이슈로부터 이 마진 압박을 받고 있지만은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타사 대비했을 때 이 공급망 관련해서는 이 경쟁사에 대비해서 5년에서 10년 정도 앞서가고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핵심은 이 원자재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테슬라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10거래 연속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간밤 증시에서는 0.5%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윤이었습니다.